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얼굴 기억하시죠? 이 노인과 여성 모두 21명을 살해해서 작년 여름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입니다. 지난 12월 13일 1심 재판부는 이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영철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그의 범죄 행각은 멀지 않아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그저 살인의 추억 정도로만 기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영철 또한 인간이고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나고 자란 이상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 살인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없는지 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죽일 놈이라는 한마디 욕으로 끝내버리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에서는 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난 내 오피스텔에서 16명을 살해할 때마다 반젤리스의 1492 컬럼버스를 틀어놓았다. 그건 한 소린 나의 외로움에 대한 상실감을 회복시키려 했던 나만의 의식이었다. 오피스텔 안에 있는 0.5평짜리 욕실. 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명 소리는 못 들었고 그냥 싸움 같은 거 하는 거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여자라는데 살인을 거듭할수록 수법은 노련해지고 살인의 시나리오는 완벽해졌습니다. 11명의 양손의 지문, 이거 칼로 참 닦기 지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살인이 시작된 후 10개월 만에 검거된 유영철은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보도 나간답니다. 아, 하고 싶은 게 다시 한 번.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보도 나간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봉원사 인근에서는 시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대부분 1m도 채 안 되는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 구덩이에서 무려 7구의 시체가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막이라고 하나요? 토막이 한 10토막 이상씩 다 나 있습니다. 시체 발굴은 유영철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유 씨는 시신이 묻힌 장소를 돌며 자신이 묻을 당시의 상황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발굴 현장에는 구경꾼들 이외에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드러나는 시신을 가슴 졸이며 확인해야 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유영철의 마지막 희생자였던 박미정 씨의 친구 수진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이에요? 수진 씨는 유영철을 검거하고 찍으시네.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 놀러... 유영철이 잡히게 된 계기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 미정 씨가 수진 씨의 차를 빌려갔다가 행방불명됐기 때문. 친구와 연락이 끊기고 수진 씨의 빈 차가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수진 씨가 업주와 경찰들을 다그쳤고 결국 이틀 뒤인 7월 15일 유영철이라는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이제 찾았구나. 이제 처음에 진짜 아 저 사람이 돈이 궁해서 진짜 어디다 갖다 넘겼구나 대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안도를 했죠. 아 이제 찾아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날 기동수사대. 조사를 받던 유영철이 복도에서 마주친 수진 씨를 향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제 그 눈이 안 좋아서 렌즈를 껴요. 렌즈를 끼고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처음에 그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제가 죽였는데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예, 네 그랬어 그랬더니 눈이 안 감겨서 자기가 렌즈를 빼고 눈을 감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네 그랬어. 진짜 안 믿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현장 검증까지 따라 나섰지만 사실 이때까지도 수진 씨는 친구의 죽음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또 한 번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 달 전에 행방불명된 또 다른 친구 역시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 떨어졌는데 그날 현장 검증 나가는 날 제가 사진을 두고 갔어요. 두고 갔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업주들 오빠들이 혹시 걔도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찾아서 네가 한번 갖고 나와봐라.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 얘 누구 라고 얘기를 했었죠. 셋은 더없이 절친한 삼총사였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두 명의 친구를 한꺼번에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현장 분명 갔다 와서 화장실에서 저랑 마주쳤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죽여 이 얘기 했는데 제가 귀를 막았어요. 도저히 못 들을 것 같아서. 그 옆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친구도 들었는데 뭐 다음 나였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혀갖고 살은 거라고. 그때 동생 친구 보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때문에 이렇게 잡혔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다음 번엔 계획은 넓다고. 유영철이가 옆에다 대고 눈 똑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철은 미정 씨가 타고 왔던 차 안에서 수진 씨의 사진을 봤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수진 씨는 22번째 희생자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재판정에서도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영철 씨 주장은 피해자들이 그런 안마 실소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는 취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있었느냐라고 주장한 것이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그 피해자 언니 중에 한 명은 울기도 하고 재판정에서 유영철이 내뱉은 말에 몸서리 쳐야 했던 선미 씨. 그녀의 동생 선희 씨는 유영철의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여섯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선미 씨는 동생이 사라진 그날 밤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영철에 의해 강요된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아픈 건 동생이 죽기 전에 전화를 했었으니까는 그럼 자기가 죽을 거란 거 다 알았을 텐데 그래도 나한테 언니 울지 말고 기다리라고 언니 내가 갈 테니까 꼭 기다려 그랬거든요. 차라리 언니 나 이렇게 해서 납치됐어 그 얘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유영철은 유족들 앞에서 자신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얼굴과 몸을 칼로 서서히 그어가면서 죽이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죽인 다음에 간이나 뇌를 꺼내서 먹었다든가 아니면 성기를 칼로 잘라냈다든가 살아간다. 끔찍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를 대신해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열과 분노의 표출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애기 아빠를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놨어요. 저번에. 지난해 12월 13일 유영철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지만 유영철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유 씨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이
그놈 새끼로 사람을 많이 죽어서 전단에 못 가고 지옥에 가고 나도 죽어서 지옥에 가서 지옥까지 가서 진짜 사악한 자기 자식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한 걸 모르는 건지 누군가가 자기한테 납치해서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토막내고 산에 갖다 묻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장원 PD, 네. 이렇게 보니까 유영철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잔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형의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유영철이 왜 살인을 하게 됐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온 성장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가 가장 주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개인적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유영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삶의 궤적들을 쫓아가 봤습니다. 유영철이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마포구 공덕동. 사람들은 유영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착했다고. 예의도 바르고 인사성 바르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그때도 이뻐. 잘생겼잖아 애가. 이목구비가 뚜렷해갖고 눈썹도 새카맣고 눈도 되게 예뻐. 인형같이 예쁘더라고. 아들의 같은 반 친구였던 유영철은 다른 반이 돼서도 일부러 인사를 올 정도로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합니다. 살인마가 잡혔다고 그래서 죽일 놈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걔라는 걸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내가 착했는데 왜 저랬을까 싶은 게. 처음 공개되는 유영철의 중학교 졸업앨범. 친구들이 기억하는 유영철은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또 몸에 근육도 있었고 그러니까 탄탄했었고 또 까무잡잡하면서 잘까 또 화끈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딱 표현하면 짱이라는 표현이 가장 딱 맞아요. 100m를 12초에 끊을 만큼 달리기를 잘했고 선도부는 아니었지만 선도부 역할을 자처하며 잘못을 저지르는 친구들 군기를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친구를 따라 교회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친구 노 씨는 유영철의 범행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딱 나왔는데 걔 왼쪽 눈이 이게 딱 살짝 보였어요. 딱 보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 답답해지더라고요. 얘가 왜 잡혔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취재팀은 유영철이 수감 후부터 현재까지 한 월간지 기자와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죽었다. 미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굉장히 용감해지더랍니다. 예.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난 뒤에 나오는 완전 동물적 본능 같기도 해요. 차분한 글씨체로 빼곡히 써내려간 30여 통의 편지에는 유영철 자신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와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담겨 있습니다. 유영철은 전라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유 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유영철은 삼남 일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유영철의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월남전에 두 번 참전했고 월남에서 번 돈으로 땅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남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나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벌어온 돈은 사업 실패로 다 날리고 술과 노름에 빠지면서 첩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해. 내가 왔어요, 얘기한 게. 아,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좋아하고. 예. 지금 뭐 내가 만난 여자를 친구 작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네. 여자를 좋아하고 좋게 정신 못 갖고. 예. 6살 무렵 서울로 이사 온 유영철은 첩과 생활한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와 살게 됩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벌이만으로 다섯 식구가 생활해야 하는 빠듯한 살림. 그 시절 유영철의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의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데 대한 반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된 거죠. 무관심 속에 어머니도 그건 몰랐죠. 어머니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서 신부살이 열나 뭐 공장 다닐라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 집에 놔두고 다닐 때도 말이지 묶어놓고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봉덕동 시절 유영철은 골방에 틀어박혀 그림 그리기와 조각에 몰두하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골방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만의 환상을 키워갔습니다. 바로 그 즈음 유영철은 크나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림을 잘 그렸던 그는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록 생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청도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아, 진짜요? 네. 색깔을 보기를 못하니까. 근데 두 번을 이렇게 낙방을 하고. 유영철은 결국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범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88년, 옆집 누나의 기타를 훔쳐 보호 처분을 받은 유영철은 당시 자신이 받은 처벌은 가혹했다고 항변합니다. 법정에 섰을 때 손에 조그만 목십자가를 하나 쥐고 있었다. 그러나 난 나오지 못했다. 목십자가를 부러뜨렸고 그때부터 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 오빠가 그렇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소년원 전에 갔다 왔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자기가 하지 못하는 뭐랄까 성취하려고 내가 뭐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고 그거를 하고는 싶은데 갖고는 싶고 성취하고는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첫 범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20살의 유영철은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맞습니다.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황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몇 년 뒤엔 아들이 태어나 아빠가 됩니다. 그에게도 그렇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해야 했던 유영철에게 단란한 가정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가족은 그의 삶의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모성적 애인이라 생각했던 첫사랑의 전처는 내가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꿈이고 아들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제 과도한 뭐 모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올인하죠. 올인. 예. 올인해서 자기를 다 던지죠. 희생하죠. 그래서 그 전철을 만났을 때도 희생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91년 이후 유영철은 갖가지 범죄로 전과 14범으로 추락했고 2000년 3월 유영철은 경찰관 사칭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3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놀랍게도 부인 황 씨. 결국 그해 12월 유영철은 구치소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습니다. 허가한 날
그런데 들락날락거리는 사람하고 어떤 여자가 같이 살겠어요? 정감도 뻗기가 되고 한두 번 참아주다가 애까지 낳고 살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면 같이 살겠어요? 네, 직접 신고하신 거 절대 아니시죠? 신고한 거 맞아요. 가정과 미래 모든 것이 깨지면서 유영철은 교도소에서 증오심을 키우고 살인을 결심합니다. 3년 6개월 생활 살았잖아요. 예. 3년 6개월 그 안에서 이혼을 당했으니까. 예. 그 안에서. 예. 그렇습니까? 힘들었듯이 하는데 새끼들 또 나가버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동안 하는데 그래도 가서 보면 긴벌이나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잘못 살려고 결혼한 사람 죽고 2000년 10월 강제 이혼을 당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의 말처럼 나는 죽었다고 마음먹었다. 만물을 창조했다는 유일신을 부정하듯 평화로워야 할 교회 주변 사람들을 그랬던 것이다. 결국 2003년 9월 3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선 유영철은 출소 13일 만에 첫 살인을 하고 그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디오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온 배경음악 그게 네. 지금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뭐 이 네. 곡인데 이게 보도에 의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유영철이가 이걸 틀어놓고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이 곡은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당시를 묘사한 곡인데요. 네. 그 컬럼버스는 정복자 그리고 네. 유영철은 응징하는 사람 그래서 컬럼버스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 곡을 틀었던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의식을 치르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분으로 뭐 했다 이 얘기죠. 예,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유영철이가 주장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가 살아온 성장 배경을 살펴보건대 예. 아버지의 부재, 가난, 생명, 이혼 뭐 이런 말하자면 이제 상당히 그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인이 대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유영철을 만나서 면담하고 진단했던 많은 범죄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각종 검사를 통해 유영철을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로서 유영철의 면면을 취재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게 정신 이상에서 행했던 일들은 아니었다. 어느 누구든 한계에 이르는 증오심과 분노가 폭발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도 그렇게 악마의 본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주장처럼 이런 잔혹한 범행이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지난해 10월 공주치료감호소는 법원으로부터 유영철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았습니다. 감정 결과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라는 것. 그 진단 결과는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옛날에는 사회 병질자 또는 정신 병질자 또는 비사회적 인격 장애다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시합니다만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하면은 이제 그런 법률을 위반하고 또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죄책감 없고 또 좀 감정이 냉담하죠. 냉담하고.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한니발 렉터 박사가 바로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의 전형. 사형수의 심리를 잘 그려냈던 데드맨 워킹 역시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쇄살인범의 90%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 그러나 이들은 정신 이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뭐 행동에 대한 통제 부분을 뭐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 이들의 보험 행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시신을 절단할 수 있을까?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큰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이 너무너무너무나 차가워요. 그러면 그 차가운 것이라는 게 뭐 냉혈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그 냉혈인이라고 보다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끼고 싶어도. 고통에 둔감하다라던가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반응들이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중추신경계도 뇌의 기능도 정보처리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로 그래서 정신병질적인 사람들에게 정서자극을 보여주면 정상인들만큼 정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의 왼쪽 뇌, 즉 측두엽은 정서를 담당하는 것. 그런데 해부와 같은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을 때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의 측두엽은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둔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유영철의 검사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대망상과 자기 합리화와 관련된 수치가 눈에 띄게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이용한다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유영철 검거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는 대부분 그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운동 삼아서 여기 가보죠. 네. 그러나 그는 수사관들을 조롱하듯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사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개인사에 대한 발언의 출처 역시 유영철 자신이었지만 아무런 검증 없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04년 7월 13일 아버지가 정신분열성 간질로 사망하자 둘째 형 또한 1994년 32세 때 같은 병으로 사망한 데다가 범인도 자주 간질 증세를 일으킴에 따라 자기도 사망할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세상을 비관하여. 그렇다면 아버지와 둘째 형이 간질로 사망했다는 얘기는 사실일까? 취재진은 유 씨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네, 미아리에서 교통사고로요. 미아리에서? 제가 죽었잖아요. 한강에 빠지셨잖아요. 나도 간질이 아니었고요. 간질은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거. 유영철이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가난을 더 극적으로 과장하고 없는 사실까지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0살 전후까지 내 주위는 온통 가난밖에 안 보였다. 난 10살 때 참새를 얼마나 잘 잡았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참새구이를 먹을 정도였다. 새 잡지도 되고요. 잡는다고 심해를 시켜 새가 잡아먹지도 없고 엄마가 어느 정도 욕을 먹었냐면요. 벌어도 다 먹어서 없앤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먹고 살았다고 우리 엄마가요. 그냥 사실을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은 좀 모르는데 그게 아닌 뭐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미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기질은 이미 지난 93년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영철을 정신감정했던 의사는 죄의식은 없고 자기 과거나 잘못을 합리화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철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동안 자신이 겪고 있는 좌절과 불행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때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유영철은 경찰관 사칭 역시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응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자기가 그 집안에 그 집안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또 뭐 이혼까지 하게 되고 한 원인이 사회에 있다. 부의 불평등이 있고
자기가 학대를 받은 것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약이죠. 거기서 빠져있는 부분들은 일단 자기가 했던 것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있는 거죠. 전처에 대한 분노가 사회로 옮겨간 것도 이런 삐뚤어진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유영철과 친했다는 홍 씨는 당시 전처에 대한 유영철의 분노는 무척 컸다고 말합니다. 지가 빚져있는 거 다 갚아주고 지어를 때 나는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떠나갔다고 나가면 계산하겠다고 아주 다 찢어 죽이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유영철은 교도소 안에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한 월간지에 실린 연쇄살인범 정두영의 기사가 범행에 사용된 교본. 살인할 때 둔기를 사용했다는 점, 부유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영철에게 3년 6개월간의 수감 기간은 교정이 아닌 범행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면 아주 싹 다 목숨 걸고 정리하고.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셋까지는 이놈이 죽이겠구나. 눈이 살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바닥바닥했어요, 눈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조금 두려운 감도 있었는데. 전처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던 유영철이지만 막상 전처 황 씨는 그의 살인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유영철은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쓴 것은 행여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영철은 전처를 향한 분노를 사회에 대한 증오로 전이시킵니다. 단란한 가정이라는 자신의 꿈을 깨고 싶지 않아 남의 행복을 짓밟는 모순을 범한 셈입니다. 나의 살인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사례다. 유영철이 결론 내린 사회 부조리의 상징은 바로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는 신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네 곳의 부유층 범행 대상을 모두 교회와 인접한 주택으로 택했습니다. 이제 유영철에게 살인은 부조리 제거라는 목표를 향한 수단이 됩니다. 자기의 불행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가겠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동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겠다. 정말로 남들을 해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사회에 대한 가진 불만을 정당하게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영철이 부유층 노인에서 여성들로 범죄 대상을 옮긴 것도 살인을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화동 노인 살해 직후 CCTV에 찍힌 자신의 뒷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자신의 운동화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위기의식을 갖고 잠시 휴지기를 갔습니다. 그동안 유영철은 출장 마사지사 김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학벌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동거를 하고 있는 중 1월 달에 2004년도 이제 1월 달에 찜질방에 가게 됐고 그 찜질방 안에서 절도 혐의를 받고 파출소에 가게 됐고 김 씨는 그날 파출소에서 유영철이 전과 14범의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유영철은 11명의 여성의 그 살인의 그 사망이 결국 그날 찜질방 사건 이후에 결심하게 됐고 그날로 인해서 동거녀와 헤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11명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동거녀 김 씨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가장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눈 뜨고 죽었다는 거. 그다음. 그리고 그 커터칼이라고 되나 그런 걸로 손집에 다 있다는 거. 그 저기 하체 부분도 손상 있었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유영철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동건녀에 대한 복수를 동건녀와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유영철이 밝힌 살인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끝까지 추구한 유영철. 그의 연쇄살인은 비록 개인적인 망상에서 시작됐지만 사회에 끼친 피해는 너무도 컸습니다. 장용 PD, 네. 미국의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 90%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연쇄살인범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제 연쇄적으로 사진을 저질렀다, 살인을 네. 저질렀다. 그러니까 잡기가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유영철도 한 10개월 만에 잡힌 거죠. 네. 빨리 잡았더라면 네. 피해를 더 줄일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연쇄살인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프로파일링입니다. 네. 프로파일링은 범인 개인 특성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지리적 프로파일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유영철의 경우를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영철이 최초 살인을 했었던 곳은 강남의 신사동이고 예. 두 번째는 강북의 구기동입니다. 네. 세 번째는 다시 강남으로 와서 삼성동에서 살인을 했고요. 네. 네 번째는 다시 강북으로 돌아가가지고 해화동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걸 도표로 나타나게 되면은 예. 유영철의 초기 살인은 이런 톱니바퀴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유추해서 다음 범행 장소를 유추하는 것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기법이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예. 네. 도입 초기에 있고요. 네.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올해와 내년에 30명의 프로파일러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건은 해결됐습니다만은 네. 그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진행 중에 있다고요? 어떤 네. 거죠? 유영철 사건이 우리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심으로 유영철 사건이 남긴 과제를 취재해 봤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한 추모공원. 김종배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아내의 유골을 이곳에 안치했습니다. 아내 배 씨는 해화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배 씨는 그 집에 파출부 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금메는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첫 생일 때. 첫 생일 때. 깨준 것인데 가깝다고. 뭐또 단차고 있다가 해서 예집 물개라서 갖고 왔어. 아, 한 번도 생전에는 아깝다고 안 찾다가 뒤집고. 아내 배 씨는 참 생활력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 억척 덕분에 아이들은 대학 공부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장만한 아파트에 융자금을 갚을 때까지만 탈출부 일을 하겠다던 아내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백순애 씨 보호자세요? 네? 백순애 씨 보호자세요? 제가 따뜻해요. 네. 여기가 아내의 시신은 참혹했습니다. 유영철이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흘린 핏자국을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아내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땀인가? 아내가 생각날 때면
남편 김 씨는 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꺼내봅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이별. 남은 가족의 상처는 그만큼 더 크고 깊습니다. 지난 5일 취재진이 유영철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지금도요. 예. 되게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그런 시선 있잖아요. 네. 현재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되게 창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회상이 굉장히 심하시고 그게 단순히 뭐 하루에 한두 번 이 정도가 아니고 매 초마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기 딸, 자기 동생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구하지 못했다라는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라 불리는 이 증세는 전혀 예기치 못한 전쟁이나 재난 또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말합니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의 유가족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살 위험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회상되는 순간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많은 수가 PTSD로 인해서 자살이나 타살 같은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려와. 유영철에게 살해당해 차량과 함께 시신마저 불태워진 황학동 노점상 안 씨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던 날. 안 씨의 친동생은 그 비통함을 쏟아내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형님 성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형이야. 노점상 사회하고 아 형님 저 아버님 조카들 다 키우고 하는 형인데 하루쯤에 이게 무너졌잖아 이렇게. 그런데 지난해 11월 20일 동생 안 씨는 끝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형이 살해된 이후 줄곧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안 씨의 죽음은 이미 그때부터 예고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행방불명된 이후 가출신고나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 관계자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성매매 없이 일하는 여성들이 사라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경찰이 바쁜데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하느냐. 똑같은 어떤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손을 뻗은 건데 제2, 제3 피해를 받은 거죠. 이거는. 한 유족은 동생이 행방불명되자 실종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끝내 단순 가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그 가출 신고를 하러 와가지고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부산으로 바람 쐬러 간다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단순 가출로 저희들은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1일에 살해된 희생자는 자신의 납치 사실을 업주에게 알렸고 업주는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 소리 듣고서는 한 9시쯤에 자기가 가서 실종 신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방을 한 그 여인들이 자기들끼리 부르했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한 2시 달 후에 또 나타나고 하니까 아 저게 그때 급한 데다 갔는가 보다. 그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 좋은 사람 맞는가 보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0일 피해자 유족들은 비록 성매매 여성이라도 국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 가운데 10명의 시신이 매장됐던 봉원사 인근 야산. 지난주에 찾아간 그곳은 사건이 언제 있었냐는 듯 예전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등산객의 수도 예전만큼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세 구가 있었고요. 저기 한 구가 있었고요. 그렇게 일곱 구가 있었죠.
그 장면을 이게 다 파는 걸 봤잖아요. 저는 이 현장에서 다 봤거든. 봤을 때는 참 막 뭐 말할 수 없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지만은 뭐 이제 와서는 이제 뭐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희대의 살인극도 반년이 지난 지금 벌써 우리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장영훈 PD, 네. 지금 유영철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유영철이 한 기자 앞으로 보낸 30통의 편지 중에는 유가족에 대한 사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유가족에 대한 사죄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지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지만 반성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반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죄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신이 비록 잘못했지만 재판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심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당최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하여간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학교와 교정기관에서 사전에 관리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보시죠. 이런 유영철처럼 어렸을 때도 뭔가 문제를 조금씩 일으키긴 했지만 실체를 모르는 아이 같은 경우에 만약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회 탓이다 이걸 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전 더 중요한데 전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전 학교를 통한 국민들 정신보건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유영철처럼 아이의 어떤 성장과 이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이 점점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외국에서는 교도소에서 그 전문 훈련을 받은 심리학자가 분류 심사를 하고 가석방 심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그 사람들을 접근한 개입해서 위기 관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문적인 시스템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영철의 연쇄 살인은 그 누구의 탓, 사회 탓도 아닌 바로 그 스스로의 책임인 반인륜적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은 피해자 가족들이 소송까지 해야겠다고 나설 정도로 범죄에 대처하는 우리 경찰의 수사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지적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연쇄살인이나 지하철 방화 같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범죄자들이 핑계로 삼을 만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